오늘 은혜 받고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조카는 이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토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응답이라는 우리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우리 다민족 위원회 중남미권 성도님들과 또 우리 통진 현장에 있는 우리 중동 또 동남아 다민족들의 공통점을 보면 무엇이 있느냐? 이 수많은 다민족들이 모두 다 물질 중심과 성공 중심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볼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죠 생계. 오늘 읽은 말씀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생계에 대한 이런 걱정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현장에서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만 좀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또 한국에서 어떻게 하면 많은 돈을 벌수 있을까? 어떻게 많은 돈을 벌어서 본국으로 돌아갈까 하는 이런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다민족들을 흔히 볼수 현장에서 흔히 볼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다민족들 중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거나 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다민족들이 이런 생각으로 산다고 또 사는 것이라고 이해라도 할수 있지만 우리 예배국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다민족 성도님들도. 이런 생각으로 이런 모습으로 가득 차 있는 성도님을 간혹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말씀은 듣지도 또 말씀을 듣기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이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는 또 틀린 기도 속에 하루하루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다민족들을 또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지요. 어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어 믿음인데 다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24시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그래서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에 이 믿음을 예수님은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데 그런 믿음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예수님이 24시간 함께한다는 이 확신이 없는 이 모습 속에 살아가는 담임족들을 또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광풍을 만난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함께하시는데 이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라는이 염려와 불안함에 사단에게 속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체험하면서도 서론적인 것에 눈에 보이는 것에 매여 하루하루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런 다민족 성도님뿐만 아니라 또 불신자들도 말할 것도 없고 신앙 생활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속에도 이런 염려와 불안 속에 살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들에게 읽은 말씀을 보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이런 눈에 보이는 것에 서런적인 것에 사는 삶이 아니라 오늘 본문 33절에는 이렇게 답을 주고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리를 구하라. 그리하면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이 분명한 답을 저희들에게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최고 소원인 영원 구원에 집중할 때 이런 서론적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더 이상 이런 걱정과 염려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영원 구원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염려가 아니죠. 오히려 염려와 불안과 걱정이 아니라 이런 삶 속에 어떠한 우리의 상황 속에도 믿음을 가지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을 통해 말하고 계십니다. <laughs>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99%가 아니라 100% 믿음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또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 또 하나님의 자녀인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참된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이 세상의 불신자들의 기도를 보면 어떤 기도지요? 대부분의 기도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구하는 기도 혹은 나의 소원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철저한 자기 중심, 자기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 준다면 어떤 신이든 섬기고 뭐든지 하겠다라는 다짐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새 TV 프로그램도 보면 자연적으로 자연스럽게 여러 신들에게 자기의 필요성을 말하고 구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저희들이 지금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의 기도 내용을 보면 오늘 말씀처럼 거의다가 생계 문제, 건강 문제, 경제 문제, 학업, 사업, 승진 등등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과 세상 성공의 목적으로 하는 기도하는 모습을 볼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종교인들은 이런 기도를 자신이 무엇인가 해보려고 능력을 구하는 기도의 모습이나 선행이나 봉사로 축복을 얻으려 하는 모습을 우리가 현장에서 볼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불쌍한 이웃들을 돕고 사회 봉사를 통해 경제 축복을 달라고 기도한다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위에 말씀드린 대로 교회를 다니지만 복음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물질적인 기도 내용, 성공을 목적으로 하는 불신자와 다름없는 기도를 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간혹 우리 교회도 또 많은 교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왜 경제 축복을 받아야 하는지, 기도를 왜 해야 하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잊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영적 정책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사단이 만드는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정체성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모르게 사단은 계속해서 잃어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성공 중심에 벗어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눈앞에 보이는 건 육체적인 건 없어 썩어 없어 사라지는 것에 집중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는 성도들은 다릅니다. 그리고 또그 복음을 아는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님들의 기도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며 기도시간이 즐겁고 매사에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기도시간이 행복하고 즐겁다. 예배시간이 너무나 기대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신다는 그것이 너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모든 성도님들도 자신의 신분과 권세를 마음껏 누리며 지금 기도하는 시간에 최고로 행복한 하나님과 소통하시는 시간 되시도록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방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입니까? 정말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 안에, 몸 안에 나타나시기 때문에 우리가. 유일하게 할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유일하게 할 것은 어떠한 사건과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계획을 찾는 것이라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왜냐하면 이 세상에 우연한 일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연한 것은 없어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님들은 모든 현장에 정말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는 이룰이라는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참된 기도를 통해 각자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 나가시는 하나님의 절자, 절대 제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laughs> 두 번째로 마태복음 5장 33절. 두 번째로 참된 응답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내일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아멘. 이 세상 모든 문제는 근본 문제인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 중심과 물질 중심과 세상 성공 중심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많 많은 사람들은 오직 세상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로 모든 것을 듣고 어떡하지요? 그 말씀을 듣고 끝나면 다행인데 그 말, 사람의 말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에게 어떠한 말을 듣냐에 따라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 만남의 축복이죠. 우리가 또 주에 있는 모든 우리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들었느냐? 또이 세상의 것에 말씀 말을 들었느냐는 것에 이거에 따라서 이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듣느냐? 저희들이 말씀을 들을 때그 이유는 우리들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또그 믿음으로 모든 현장에서 승리하며 성령 인도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이니라. 아멘.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드려야지만 우리들에게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믿음. 매주 강단 말씀이 나의 것으로 들려질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저희들의 삶 속에 또 저희들의 현장 속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것에 우리들이 너무 집중하다 보니, 당연히 말씀을 놓치고 또이 말씀을 놓치다 보니 이 말씀을 놓치는 시간들이 많아지고 말씀이 세상 것으로. 말씀으로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것으로 가득 차서 말씀이 더 이상 들어올 자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런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이 마음에 각인되어 지지 않고 틀린 것으로 계속해서 사단에게 배합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우리단의 말씀 그러다 보니 당연히 말씀은 말씀이 들어간다 해도 이 세상 것으로 너무 많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나의 것으로 각인이 되고 기도 응답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는지 오늘 분명히 본문을 통해서 알려 주고 있습니다. 먼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나는 답을 주고 계시죠. 이거처럼 우리들의 우선순위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 이렇게 될때 어떤 것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고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응답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것 우리가 구하지도 않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더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우선순위와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때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 견고한 망대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절대적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두셨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쉽게 말하자면, 그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나 유한복음 3장 3절에, 3절, 3절과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또오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세상에 속한 이방 사람들과는 확연히 다른 존재라는 것입니다. 완전 다른 신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들이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 그것이 바로 전도와 선교 영혼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뜻이죠. 한마디로 우리들의 있는 모든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입혀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 우리를 통해 불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 영원권에 초점을 맞추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절대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참된 기도와 참된 응답으로 오늘도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응답을 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어 간혹 보면 제 주위에 이런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기도가 너무 어려워요. 다민족 중에도 마찬가지죠. 기도를 할줄 모르겠다는 <laughs> 질문을 어 하는 분들이 간혹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 이런 성도님들은 아직 참된 기도 응답을 어 체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기도가 어렵고 기도를 못 한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는 무엇이죠? 이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기도를 못 하거나 하지 못어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지금 영적 호흡이 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내용이 자신의 소원을 이루는 내용이나 자신의 문제 해결 이런 기도를 이런 틀린 이 세상의 것을 구하는 기도는 이런 분들은 영적으로 잘못 호흡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계속해서 지속하기 때문에 이 기도가 어렵고 기도가 안 된다는 것이죠. 나에 대한 기도, 나의 소원, 나의 뜻을 이루는 기도만 하다 보니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고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고 지속이 안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참된 기도를 할때 기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축복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되어지는 기도, 되어지는 전도의 그첫 맛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 나의 문제 해결이나 손을 이루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며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누리는 건 누리는 건 것, 예수 그리스도로 누리는 건이 말은 우리들이 이런 기도를 통하여 우리들의 현장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라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갈등이 없어져요 우리가 이 기도로 누리고 이 기도로 행복하게 된다면 우리 주위에 있는 어떤 문제 갈등도 없어지고 영향력 오직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영향력을 입히는 서밋으로 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오늘 말씀을 붙잡고 참된 기도 또 참된 응답을 받는 그래서 저희들이 구하지도 않는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응답을 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